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당 대표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통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질문 받을 건 아닐 것 같고요. 더 물어보실 수 있으신지. 네, 우리 JTBC 강의원님 공공선 위에서 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을 말하고 계시는 분은 제 책임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최종 원인이 어디 있어야 되시는지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대위원장 같이 도망갔다고 비대위원장 같이 도망갔다고 그건 제가 국민들 의사를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향후 지도부 관련해서 좀 당과 논의한 부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